지금 팬들이 주신 선물인데 자꾸 저 오리 이런 노란색 오리 선물만 들어옵니다. 감사하지만 아직도 오류를 못 벗어났고요. 네. 잘 부를 거야. 잠갔네요. 필리핀 활동을 잘 끝내고 저희는 내일 한국으로 갑니다. 한국으로 가서 여권 준비를 할 거. 진짜 너 공격할 거야. 저런 칫솔 물을 튀기다니. 보이십니까 이 물? 칫솔 물을 튀겼어요. 요 안 했습니다. 네, 저기. 아이, 그거 왜 폈어? 다 가린 남영입니다. 다 가렸지만 남영입니다. 늘 입고 있는 늑대 티를 입고 자고요. 저는 노예 코리안 좀비를 입고. 사실 코리안 좀비가 원래 잠옷은 아니었어요. 근데 자기 혼자 마스크 쓰고. 코리안 좀비 옷이 언젠가 입고 나갈 거예요. 이번에 이렇게 잠옷이 돼버렸는데. 제가 마스크를 쓴 이유는 단 하나. 오늘 저희는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. 야, 너 못생겼잖아. 그래서 수염을 밀지 않았단 말이죠. 그 거뭇거뭇한 수염을 보면 더 정들 수도 있겠지만 미니 K구만. 여러분들, 거뭇거뭇한 걸 공개. 여러분들. 여러분들. 진짜 수염이 너무 잘 보이는데. 이 정말 실생활 저희 모습입니다. 리얼한 이 바지는 이 바지라고 이 바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아이돌 풋사이드에 참가하셔가지고 그때 입었던 바지입니다. 그때 고음 몇 번 못 잡고 수비만 했는데 TV도 별로 안 났고요. 그 바지 늘 입는 잠옷입니다. 후후. 후후후. 어. 장난 아니죠? 거뭇거뭇.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. 아무리 남자 말이죠. 그 시키 그 깨끗해 보이고 막 그렇게 어? 그렇다 해도 어? 다 수염 밀기 전에 이런 상태란 거죠. 리얼하게 보여드린다는 거죠. 예. 내일 갈 짐을 쌌어요. 정말 부지런한 모습입니다. 나야 나. 내일 갈 짐을 싼 부지런한 사람 나야 나. 내가 미니 케이 이제 봤다.
그리고 저희 숙소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필리핀 대표님의 집이에요. 엄청 크고 좋습니다. 수영장도 있고요. 헬스장도 있고요. 네, 아주 안전하게 잘 있다가 갑니다. 아주 잘 돌보아 주셨어요. 까끌까끌합니다.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요? 피곤하면 이런 걸 하지 않죠. 눈이 풀렸다고요? 눈이 풀려있죠. 여기에는 이렇게 아마도 그 대표님의 자제분들께서 어린 시절 쓰셨던 도라에몽 의자인 것 같습니다. 제 엉덩이에 딱 맞아요. 응주하지 않았습니다. 저 응주 안 했어요. 노래. 어떤 노래? 안 할 거예요. 이 느린 시간에 노래를 할 수는 없죠. 저 친구는 상당히 가식적인 친구예요. 자신의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잖아요. 저는 보여드립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리죠. 강제로. 우후. 자꾸 피곤해 보이신다 하시는데 전 말짱하다고요. 머리도 감았다고요. 사실 제가 이런 짓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뭐 이거 킬 때마다 사실은 얘기를 하고 캡니다 저는. 그런데 한번 얘기 안 하고 켜봤어요. 저 자식이 복수할지도 몰라요. 진정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솔직한 모습으로 내일 머리 안 감고 오면 정답입니다. 오늘 밤에 가는 이유, 내일 감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부지런하게 한 거겠죠. 근데 여러분들 캡처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. 그럼 이런 모습들,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다고. 오리가 아닙니다. 자꾸 오리를 주시는데 오리가 아니에요. 코리안 좀비. 좀 심각한데 만행이한테 가보겠습니다. 네. 그거 갑자기 왜 킨 겁니까? 네, 욕해보시죠. 네? 열 받으시면 욕해보라고요. 이놈아. 남해가 늘 요즘 말합니다. 자기 열심히 깨끗이 씻어요. 근데 자꾸 뭔가 얼굴에 난다고, 여드름이 난다고. 그래서 제가 말했죠. 그냥 자체가 여드름이라고. 형은 요즘 팔이 아프대, 여기. 그래서 여기 염증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얘기했어요. 형 자체가 염증이라고. 염증아. 못생겼죠? 저도 압니다. 하지만 어떡하겠어요. 못생긴 게 난데. 나야, 나. 못생긴 사람 나야, 나. 여러분들, 저요.
제 말투. 진짜 이 형이 제일 가식쟁이에요. 제 진짜 말투는 이겁니다. 지금 봐봐요. 각도부터 이미 거짓말 치고 있잖아. 이게 좋은 각도. 거짓말쟁이. 거짓말쟁이야. 제 평소 말투는 뭐냐면 이겁니다. 제 평소 말투는 남양아, 남양아. 그럼 남양아 대답합니다. 그러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죠. 남양아, 남양아. 그래서 딱딱 소리가 난 걸 보니까 손톱을 깎고 있습니다. 아이, 이런 거 하지 마. 손톱까지 자르고 준비된 AA겠죠. 혜자 들어왔구만. 혜자 안녕. 거기 부산은 잘 있니? 저긴 필리핀이다. 아주 안전히 잘 있지. 혜자는 제 사촌 동생입니다. 저희 혈연 지간이고요. 술을 상당히 좋아하는 친구고요. 근데 저는 이제 술을 잘 안 먹으니까 이제 멀어지겠죠? 사투리를 할 거면 제대로 사투리를 해요. 사투리를 할 거면 제대로 사투리를 해라. 사투리를 할 거면 제대로 사투리를 해라. 저는 근데 사실 제 말투를 잘 몰라요. 왔다 갔다 합니다. 혜자, 심혜자.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. 심혜자. 원래 이름 심혜영이고요. 제 사촌 동생이에요. 부산에 살고요. 부산에 사는 심혜영. 만나면 인사해주세요. 아니요, 말 본인 눈이 받지 않았죠. 어차피 가족이니까. 남이가 그 착하기도 저한테 저 쓰라고 팩을 하나 줬어요. 근데 이게 팬분들이 주신 거예요. 아, 이것도 팬분들이 피부 관리 하라고 주신 겁니다. 아, 피부가 얼마나 안 좋아 보였으면. 근데 저는 낱말 할 때가 아닌데. 네, 저도 사실 피부가 좀 그런데 요즘에 좀. 아까 저한테 귀찮아요, 제가. 아까 저한테 블랙헤드 뽑는 거 달라 그랬어요. 네, 블랙헤드가 요즘 코에 무슨 요즘에 코에 수염난 줄 알았어. 저 선크림 잘 바르면 블랙헤드 물러나는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no. 코에 그냥 아주 블랙헤드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를 일입니다. 그래도 근데 제가 아는데 또 저의 장점자 단점 안 보이는 이마는 깨끗하다. 여러분 참 재수가 없죠. 이마만 깨끗해요. 이마는 깨끗해요. 이게 되게 깨끗하지? 아니 깨끗한 편이지. 얼굴에 비해서. 여기 경계라인이에요. 여기 여기까지 깨끗하고 여기 아래로 이상해요. 피부는 관리해야죠. 그리고 이 옷은 진짜 정말 추억이 많은 옷이에요. 이거 보면 이게 제 민증이거든요. 이 민증 입고 있는 이 옷입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신나게 하고 있어요. 사실 아까 전 남양이가 화장실에 가기 전엔 저희 대화가 없었어요. 저는 노래 가사 갑자기 생각난 그 뭐 써야 될 게 하고 있었고 남양이는 요즘
유튜브에 미쳐 살아요. 유튜버예요. 5만 건 다 본단 말이죠. 그것만 보고 그거랑 있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치댑니다. 치대고 그러죠. 이런 거 하지 마. 나도 라이브 킬 거야. 유튜브 주로 뭐 보는지 물어봐 달래요. 저 요리 요리하는 거 많이 봅니다. 근데 진짜 한두 개 보는 게 아니에요. 요리 보고 뭐 게임 무슨 모험하는 그런 게임 무슨 영상 그런 거 보고 여행 뭐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보고 막 웃긴 영상 뭐 끝도 없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정한 유튜버죠.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계신데 제가 밑으로 한다고 해서 안 잘생기지고 뭐 위로 올리면 더 잘생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냥 똑같은 얼굴이 그죠? 그게 그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유시 형 지금 꺼지지 않네요. 아, 오, 안 돼 이러시네. 얘 잠시 이렇게 멈췄나 보다. 지금 저희는 물 먹으러 떠날 겁니다. 여러분들 물 먹으러 떠나는 여행 이 기사님과 함께 주행해야 돼. 여기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습니다. 근데 형 목소리 좀 낮춰요. 너무 시끄러워요. 네. 대표님 집을 그냥 공개하고 있어요. 야, 너가 너 시끄럽대. 누가 그랬어? 사람들이 시끄럽습니다. 저 조용합니다. 여기 필리핀 대표님 집에 좋은 점 끓인 물. 저는 끓인 물을 좋아해요. 또 남면 저는 먼저 주잖아요. 광고주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저한테 욕할라 했어요 지금. 술 안 해요. 그림물. 자꾸 술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술만 먹는 줄 아십니까? 네. 보리차 맞아요. 갑니다. 어, 남행이가 없어졌어요. 남행이가 여기 있네.
이렇게 큰 일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는 조용히 들어가요. 쉽게 열어줄 거면서. 네, 됐습니다. 이제부터 우리의 공간이에요. 이제부터는 우리 공간이라고요. 예. 여러분들 멋있는 모습 한번 그럼 전 이제 잘 거예요. 왜냐? 할 게 없으니까. 이렇게 누운 다음 얘기하는 거죠. 남행아 불 거라 이렇게. 남행이가 아 인스타 라이브 제 인스타 라이브를 보고 있는데 이게 늦게 나오는구나. 신기하네. 유튜브 보는 소리 같았어. 저도 유튜브인 줄 알았어요. 저를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저희 놀라운 사실을 아까 알았어요. 아까 전에 남행이랑 쇼타임을 쳐봤는데 쇼타임을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렇지? 네? 한번 찍어주시겠어요? 좀 멋있게. 네, 죄송합니다. 남이가 지금 저한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끄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끄고 나서 뭐라 하겠죠, 저한테.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. 자, 회사에. 죄송합니다. 저는 오늘 이렇게 초췌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라고는 정말 단 1도 상상 못했고요. 오늘 밤 동수 형을 가만두지 않을 생각입니다. 본인은 아니네. 이 형도 상태가 메론인데? 가장 내가 그렇지. 너는 가렸잖아. 근데 저는 어차피 원래 팩을 하려고 하던 예정이었어요. 저는.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은 더 이상 RK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코리안 zombie. 절대 죽지 않아요. 안녕. 다음 이렇게 가린 다음 가겠습니다. 아 진짜 무슨 것도 없어지. 아쉽다. 종료를 누르려 했는데.